보라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? 그걸 한번 보여줘.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,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.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.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남보다 오래 못한 게 중요한 거예요.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. 버티기만 하면. 밀려서라도 가요.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. 근데 진짜 위너하고 루저는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. 자기한테 솔직했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근데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하나 있어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 탓하는 거예요. 내가 안 된 건 내 탓이에요. 그리고 현재의 내가 만들어진 거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.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인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. 누굴 탓할 건데? 부모님 보니? 탓해본들 어떻게 할 건데? 모든 결과는 오직 자기 자신의 책임자는 여러분 성인들이야. 핑계 누가 듣고 싶어요, 결론적으로. 내가 선택해서 난 여기 있는 거고 이건 당신이 만들었어요. 원래 우리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골키커가 골 넣으려고 할 때 수비수들이 그래 넣었어요라고 하나? 못 넣도록 끝까지 막잖아. 왜? 막아야만이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결국 태클도 걸고 반칙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골을 성공시키기까지는 수많은 태클과 이런 수비수 막아 이겨내야 돼만이 목표를 이루는 거죠.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태클이 찾아온 거예요. 맨날 3등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. 3등. 아깝잖아요. 정말 1초 차이로 지고 맨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에 돈을 걸었거든요. 이 말에. 그랬더니 선배가 저한테 정말 이렇게 임팩트가 컸어요. 3등 하는 말은 맨날 3등 해. 열심히 뛰었잖아요. 항상 우승을 못해. 고생만 하고 얻지 못했어요. 나 살면서 죽을 만큼 뭔가 열심히 해본 적 없었어요.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하면 그땐 내가 진짜 못난 걸까봐 그게 겁나서.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바뀐대. 안 쪽팔려?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? 보라듯이 한번 바뀌고 싶지 않아? 그걸 한번 보여줘. 도저히 안 변해라는 걸, 그런 기본 인식을 깨달란 말이야. 여러분들은 모든 노력의 주기가 너무 짧으세요.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지 내키는 대로 하세요. 짧게, 간헐적으로 두 달을 못 넘겨요. 여러분이 달라지길 원합니다. 지금까지 대충 살았다면, 어느 한 곳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부로 결심하면 됩니다. 오늘부터 결심하는 순간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. 이렇게 믿음을 주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포기할 거야? 세상에 아무 누구도 기대 안 하면 되겠어? 그럼 끝낸 거야, 인생이. 인생 끝나는 거라고. 지난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.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남보다 오래 못한 게 중요한 거죠. 어차피 끝까지 가면 그 끝점에 내가 서 있게 돼 있어요. 버티기만 하면. 밀려서라도 가요. 중간에 내려오니까 문제지 자꾸 본인. 사람들은 언제 독해지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시당했을 때 가장 독해져.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.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. 네가 어떻게 평가했든 나는 이렇게 당찬 사람이었노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,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래 나는 안 되겠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희열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. 그래서 난 안 될 거야 아마, 거기까진 불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못해.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. 괜찮아. 안 괜찮아요. 뭐가 괜찮아요? 하나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. 예민해지세요. 끝까지 초라함을 느끼세요. 도끼를 최대한 끄집어내세요. 20대에는 가장 선택과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실패했을 때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선택과 시도 자체를 갖다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진짜 노력했다면 누구도 그걸 갖다 질타할 자격도 없고 질타할 수도 없습니다. 근데 진짜 위너하고 루저는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. 극명하게 갈리는 게 어디에 있냐, 자기한테 솔직했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자기 자신한테 항상 최대한 진실해야 돼요. 자꾸 거짓말하죠. 그 거짓말의 빈도수와 그 거짓말의 절대적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. 자존감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것만이 소중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도둑놈의 심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. 대박 노리는 새끼들은 다 쪽발찬다니까. 항상 정직한 내 노력의 결과, 내 노력한 것에 대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사람이야. 실행이 답이다. 바로 그때그때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의 합성어가 바로 위기야. 나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나보니까 그게 다 기회였다.